네, 이 커스텀샵 기타를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요건 내기 참 독특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비싼 기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 거의 무슨 어휴, 넥을 무슨 장작, 끄슬렸어요, 예, 끄슬렸어요. 그 거기 그 패치카 같은 예, 데서 이렇게. 잘 타던 거 꺼내온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어요. 너무 많이 태운 느낌이라. 이게 베이크드 메이플인데 예. 약간 좀 오버베이크드 예, 메이플이 아닌가 또 싶을 앞에는 정도로. 네. 피니쉬를 칠하고 네, 여기는 뒤에는 또 안시하고. 깠어요. 여기는 예. 또 이만큼 깠어요. 피니쉬를. 굉장히 특이하네요. 예. 이쁘다 근데.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것도 강렬해요, 디자인이. 예. 리미티드 에디션이라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펜더 커스텀샵 2017 남쇼 남 리미티드 에디션 1956 로스티드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스트라토캐스터 앞에 아예 로스티드 스트라토캐스터. 예, 또 베이크드는 깁슨에서 쓰기로 했고 로스티드는 네네네. 이거고 로스티드가 이제 팬더에서 쓰는 거죠. 그거 뮤직맨에서 못 쓴다 그랬죠? 뮤직맨도 로스티드죠? 아, 뭐였더라? 번트? 네, 번든가? 이게 그뭐 로스티드 베이크가 뭐라 그 굽는 거에 그 재료의 차이라 그랬나? 네, 뭐 빵이면은 뭐가 뭐 베이크고 뭐 고기면 로스 뭐 반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베이크드 메이플을 먼저 예. 써버려가지고 깁슨에서 딴걸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게 팬더에서 그래도 어떻게 깁슨 팬더에서 먼저 베이크 로스트라는 가장 무난한 단어들을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번드, 예, 뭐 마이크로웨이브드, 오븐드, 오븐 쿡드, 뭐 보일드, 예, 뭐 예. 보일드는 좀 거시기하지 예, 않나요? 너무 삶으면 안 돼. 예, 거시기하지 않나요? 예. 프라이드, 네. 프라이드 괜찮다. 프라이드 메이플 프라이드, 예. 괜찮네요. 프라이드 어차피 메이플. 이거 오일 피니시한 다음에 태우는 네,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프라이드죠. 기름을 발랐으니까 이거 이건 튀긴 거다. 이렇게 움직이면. 네. 프라이드다. 네, 그렇죠. 예. 하여튼 로스티드예요, 로스티드. 399만 8천원이라는 400만 원에 가까운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킨벨트 옵션이고요. 전장 98.5cm, 두께 44mm, 12플릿 뒤틀레 76mm로 아주 스탠다드 하지만 내기 약간 약간 양감이 두꺼워요. 예, 있는 약간 네, 그런 동그랗게 느낌을 갖고 두꺼워요. 있습니다. 무게는 살짝 있는 편이에요. 바디 목재 셀렉트 로스티드 라이트 웨이트 엘더 다 구웠어요. 다. 아, 이거 구웠구나. 네, 다 구웠어요. 그게 뭔가 이 위에 이게 도자기 이렇게 구워갖고 도장 깨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 그러네요. 셀렉트 로스티드 라이트웨이트 엘더고요. 네기 원피스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렉인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 구워놓은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싹 깠다. 아, 뭐 그런 것 그런 같아요. 느낌? 아니면은 이쪽은 그냥 적당히 태우고 이 위쪽을 토치로 한번 떡또 그슬렸다. 그슬렸다. 약간 그 소고기 초밥 잡은 다음에 위에 토치로 그슬리는 거죠. 이쪽이 색감이 훨씬 진해요. 타닥기, 타닥기. 네, 예. 타닥기 같은 느낌. 이쪽이 진짜 까맣네요, 느낌이. 이쪽이 번쩍번쩍하고 네. 까맣고 이쪽이 약간 좀덜 네, 구운 것 같은 그렇습니다. 덜 느낌이 구운 느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자 구워낼 때 예. 한쪽은 바짝 익히고 한쪽은 약간 덜 익혀가지고 살짝 이렇게 이쪽은 촉촉, 이쪽은 바삭. 그러니까 바사속촉 이렇게 네. 되고요. 그렇게 구워야 맛있어요. 예. 바스스촉촉? 예, 그 느낌. 예. 알겠습니다. 네, 빈티지 스타일의 머신헤드 가지고 있고요. 41.9mm 너트 너비 네. 본넛입니다. 지판공률은 9.5,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프렛 21프렛까지네요. 648mm 스케일 스탠다드 스케일이고요. 넥 미들 브릿지에 전부 다 핸드마운드 팻60 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미들 픽업이 RWRP예요. 리버스 마운드 리버스 폴라라이즈드에서 폴라라이즈 그 거꾸로 감아서 극성을 반대로 해서 험 캔슬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싱글 3개지만 같은 방향으로 감은 3개를 놓은 것보다는 거의 잡음이 네, 확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네, 투톤 그리고 5웨이 픽업 셀렉터의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러 브릿지 바디 피니시는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라커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만 그리고 치면 열심히 막 깠는데 막 심각한 헤비 랠릭은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그냥 적당 랠릭. 네, 적당한 랠릭. 노멀 랠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게를 저희가 미리 써 놨는데 생각보다 무게감이 좀 있거든요. 6863. 6863. 요거 약간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 중간 사이로 딱 들어가는 거 아니야? 슈슝. 전혀 아니네요. 왜 이렇게 가볍죠? 전혀 예. 아니었습니다. 3.24. 얘는 왜 이렇게 가볍지? 3.24. 아니, 왜 다시 이렇게 달아볼까? 아, 우리가 이 직전에 페이즐리 아, 들어가지고 저걸 갖고. 0점이 완전 박살이 네, 났어요. 박살났나요? 3.24. 네. 페이즐리 때문이네요. 역시 이게 망했네. 상대성이 너무 커. 3.63은 무슨 사운드 소리는 들어볼게요. 뭐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네요. 아, 예. 이렇게.
피아노를 달군 팬 위에 굴리는 소리. 네. 로스티드 오크술. 네. 로스티드 오크술. 네. 약간 에이징된 소리가 나요. 로스티드 제이드 볼. 네. 아, 어렵다. 네. 타로스. 아니, 로스티드가 맞죠. 네, 로스티드. 이 비닐로 구겨진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걸까요? 그러게요. 거기에 에이징이 살짝 돼 있어요. 마샬게이 좋다. 오. 진짜 좋네요. 잘 만든다. 아, 그러네요. 네. 마샬 펜더를 다 써야 되겠네요. 개인이 부족하면 TS9을 중간중간에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락킹한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사운드가 진짜 굉장히 뭐, 양질의 사운드가 나오네요. 모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로스티드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운드가 안정감이 부들부들한데 단단해. 네, 안정감이 네. 확 있어요. 정말 그 열을 가했을 때 뭔가 활성화되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운드에.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다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예, 고기는 익혀 먹어야 제맛입니다. 아, 네네. 예. 그렇죠. 예, 텔레캠스터는 좀 회 같죠, 회. 네, 예,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 익혀야지. 익혀야 약간 좀... 볶아야지 영양소. 당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당근, 뭐 토마토 같은 건. 당근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타민 A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볶으면은 활성화가 돼가지고 예,
하여튼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아주 눈에 좋겠구나. 예. 베타카로틴 함유 기타 볶아 드세요. 예, 볶아 드세요. 네. 베타카로틴 있어야 돼. 비타민 A로 이렇게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열을 가했을 때 뭔가 사운드가 좋아지는 요새 그런 기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베이크드 메이플, 로스티드 메이플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네. 거기다가 또 요새 신뢰도가 올라가는 또 아이템 중에 대표적인 게 포페로. 네. 그러니까 포페로나 굽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좋네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400만 원이야? 야, 가격도 싸다. 예? 가격도 싸죠, 이 정도면. 예. 부었는데. 자, 소주는 영양 몇 대 몇? 짜잔, 8.0, 8.5. 네. 뭐, 좋아요. 네, 좋아요. 8.5든 9.0이든 뭐, 저도 이상할 건 없는 기타인데, 네. 뭐, 가격대가 일단 400이고요. 그래서 적당히 드렸습니다. 근데 소리는 진짜 좋아요. 네. 아주 마음에 드는 느낌의 사운드가. 다음부터는 이제 깁슨 시리즈인데요. 네. 야, 이걸 비싸다고 그랬어, 이걸? 아, 죄송합니다. 이게 거의 거전데, 이거. 저거 사면 이거 줄 거야. 네. 이게 우리가 저기, 오더베이스 그러니까 커스텀샵인데, 각종 이제 악기 판매처한테 오더를 하는 거죠. 네네네. 너 니네 이거 만들면 몇 대 살 거냐, 뭐.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주문 받아갖고 이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커스텀샵 뭐, 이, 깁슨은 가격대가 또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안 팔리기 시작하면 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재고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더베이스로 이번에 이제 뭐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연초에 주문한 게 이제 들어왔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만큼 뭔가 참 만나보기 힘든 네, 네, 콜렉터스 그런, 초이스급. 네, 그런 VOS급 네. 그런 VOS 다음 시간에 5,368,000원. 네. 그 다음 시간에 689만 원. 그 다음 시간에 3,68,000원. 네, 마지막 시간에 거의 거저주는 기타. 아, 네. 앞에 거 두 개 사면 뒤에 건 줍니다. 네. 네. 그런 깁슨의 커스텀샵 시리즈 다음 시간부터 3시간 연속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